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 저희가 새 식구를 모셨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의 서병수 선임 연구위원님이신데 제가 이제 많은 이제 금융인들하고 조우하면서 이쪽 바닥을 저도 좀 알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시더라고요. 애널 하시다가 매니저로 운영하시려고 가신 분들은 꽤 많이 봤습니다. 뭐 제 친구인 뭐 우리 박종현 매니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니 이분은 매니저셨는데 애널로 넘어오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애널들이 해준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직접 뛰어들어오셨는지 이러다 왕따시키시겠네. 자, 직접 한번 찾아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선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무리를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아, 진짜 그거는 하나 궁금했어요. 예. 매니저 하시다가 또 예. 워낙 실적도 좋으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애널룬 어쩌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매니저 생활만 한 14, 5년 했는데요. 예. 중간에는 사실 잠깐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블로그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블로그? 예. 예. 근데 이제 제 블로그를 좀 저희 센터장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차저차 해서 지난달부터 조인하셨군요. 예, 조인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보고서가요. 좀 저희 이제 저희와 친한 애널리스트 보고서와는 좀 결이 다르시더라고요. 예. 이게 뉴 컨버전스? 아마 요즘 컨버전스라는 단어가 여러 산업군에서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보고서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담당을 하는 게 특정 섹터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거실을 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산업들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저희한테 필요로 한 것들을 좀 잡아자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업무고요. 그래서 컨버전스라는 거는 지금 여러 산업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다 이런 네. 의미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여러 산업들이 그렇게 합쳐지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 저도 박정호 교수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테슬라라는 회사를 자동차 회사로 봤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테슬라에서는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배터리 회사이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친환경 주식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을 드릴 우주산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만 테슬라라는 회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뉴 컨버전스라는 컨셉으로 앞으로 이제 여러 산업들의 결합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투자 관점들을 앞으로 계속 다룰 거고요. 네. 그 주제로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게 제가 우주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주산업의 전문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네. 컨버전스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산업이 인상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다루게 된 거고요. 왜 우주산업을 다루게 됐냐 하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 다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흔히 이제 우주산업 얘기하면은 아, 뭐 그거 뭐 스토리는 멋있는데 당장 돈이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예. 강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 보고서에서 틀리고요. 제 보고서에 보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우주산업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초기 혁신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결합하고 그 과정에서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버전스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사례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우주산업을 제가 다루는데 저희 제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 우주산업 얘기하면 흔히 로켓이나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그리고 3D 프린팅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보고서에서 관심 종목은 이제 세 종목이 있긴 한데 네. 보고서 뒤에 투자 시사점을 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산업을 종합적으로 최선 우주가 뭐냐. 전 테슬라고 네. 엔비디아고 TSMC고 뭐 이런 식의 결론이 예.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주산업이라는 거 하나 뭐 IT 산업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제가 그동안 많은 리포트들 읽거나 국내 국외에서요. 예. 클라우드에서 3D 프린팅까지 언급한 이런 관점은 진짜 처음인데요.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보고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이종 기술이나 산업군들에 대해서 컨버전스 관점에서 우주 산업을 이제 조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많은 것
것들 그렇죠. 우리 저희는 단순합니다. 예, 그렇죠.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결론은 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결론부터 그렇죠. 딱 잡아야 되는데요. 좋다. 예, 그러니까 제 결론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뭐냐면 우주 산업은 민간 중심의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비용을 급격히 낮춰서 이미 전기나 인터넷처럼 대중화되는 초기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기 직전 혹은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들을 앞으로 전기나 인터넷처럼 통합하는 형태로 갈 거다라는 네. 게 핵심 결론이고요.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해서 그럼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IT 산업이 우리 이제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네. 관련되는 것들이 우주 산업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네. 3D 프린팅도 또 다른 한쪽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네. 반대로 이제 IT 산업이 우주 산업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이 IT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핵심이 될 거라는 게 곧 도래했고 3D 프린팅에 이한 것도 우주 산업을 통해서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거다라는 것들이 결론입니다. 네. 자, 뭔가 이제 조금 어느 쪽으로 이제 저희가 프레임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일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IT 산업과 우주 산업 이렇게 이제 관점을 잡아가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네. 이 두 개가 어떻게 링크가 걸리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그렇죠. 계실 거예요. 그것도 좀 고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네. 거는 지금 우주 산업이 제가 굉장히 아이폰 출시하기 직전처럼 혹은 전기나 인터넷처럼 네. 대중화된다라고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믿지를 못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우주 산업이 지금 이미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주장을 드릴 거고요. 아, 벌써요? 예, 벌써 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장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IT고 IT와 우주 산업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할 거거든요. 아,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드릴 거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우주 산업이 대중화가 돼 있냐라는 네. 것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주 산업이 대중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기존의 우주 산업은 군이라든가 정부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들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민간 주도로 10년 이상 우주 산업들이 주도를 해왔고 네. 민간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돈 경제성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제성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이미 10년 이상 진행이 돼서 네. 민간 중심의 사업 모델이 확산이 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과 관련되는 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비용이 떨어졌다는 것들은 민간 사업 모델의 도입인데 그걸 제가 세 가지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요? 첫 번째는 발사체나 우주선을 재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비용을 크게 낮춥니다. 네. 뒤에 가서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우주 산업에서 가장 큰 비용은 발사체하고 우주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효용을 보는 거는 인공위성 쪽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인공위성도 소형화가 되고 있고요. 네. 기존 위성과 다르게 저궤도에서 위성들이 중심이 되면서 위성 산업이 굉장히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발사체도 가격이 싸졌고 위성 자체도 싸졌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에서 아웃소싱이 되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주 산업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비용 경쟁력이 확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곧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공위성 한 10대 개, 20개 띄우는 게 네. 일반 한국의 상장회사 정도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오. 이미 진입이 됐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 3년, 5년 미만 된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3년, 5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방금 하나하나씩 집어주셨던 예. 우주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던 계기들 그거 하나씩 이제 살펴보죠. 먼저 발사체 우주선 이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 비용 절감이 됐던 거는 도대체 이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함의를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려면 네. 일단 좀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이게 화면을 이제 저희 이제 보시게 되면요. 네. 저희가 이제
발사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쓸 거고 네. 우주선이라는 말을 쓸 거고 로켓이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제 우주선이라는 걸 이렇게 날아갈 때 예. 뭐 하나씩 밑으로 뚝뚝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뭐 버리고 가잖아요. 예, 버리고 갑니다. 예. 예, 버리고 가는 게 뭐냐면 지구 궤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료를 쓰고 발사체를 버리고 날아가서 네. 전체 우리가 처음에 날아가는 우주선의 맨 끝부분만 예. 우주로 날아가고요. 예.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끝에 나가서 우주로 최종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우주선이라고 해요. 아. 예, 그리고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서 연료를 싣고 있다가 밑에 떨어뜨리는 예. 거를 발사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주선을 그냥 날려보내면 이 지구 날아가는 동안에 마찰 연료 상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겉에 우주선을 페어링이라는 걸로 이렇게 싸고 있다가 네.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주선과 발사체가 있고 그 몽땅을 하나로 합쳐서 로켓이라고 합니다. 아, 로켓은 이걸 합친 말이군요. 예, 합친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주선을 한번 발사를 할 때요. 발사체가 전체 비용의 90%를 차지합니다. 아, 그 버리고 간 게요? 예, 버리고 가는 게요. 그리고 이 우주선도요. 네. 한번 우주를 갔다 다시 돌아오거나 했으면은 대부분 못 씁니다. 예, 예. 그리고 페어링이라는 것도 떨어지면 다 버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발사체를 싸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폭발하거나 예.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한 번 쓰는 일회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싼 돈을 만들었는데 일회용이 되니까 우주산업은 비싸고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쪽에서 이 우주산업을 시작한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발사체를 버리지 말고 회수해서 다시 쓰자. 그리고 페어링도 주워서 다시 쓰자. 우주선도 다시 쓰자.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발사체만 기준으로 하면 전체 비용이 한 80, 90% 되는데 네. 이거를 한 번 더 쓰게 되면은요. 예. 연료값이 뭐 일부 있긴 하겠지만 네. 원가가 두 번째 쓰실 때는 가격이 또 떨어질 거고 그렇겠죠. 세 번 쓰면 더 떨어질 거고 야. 열 번 쓰면 더 떨어지겠죠.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용을 확 낮춘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을까라는 거를 할 텐데요. 네. 저기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이따 궤도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구에는 저궤도가 있고 뭐 중궤도가 있고 한데 가장 낮은 실용성 있는 저궤도를 기준으로 할 때 1981년 네, 보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글자인데 1kg을 지구 궤도로 올리는데 85,216불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kg 하나니까 네. 뭐 그러면 커지겠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수함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작년에 팔콘 헤비가 2020년에 1kg을 보내는 데는 951불밖에 안 됐습니다. 이야. 근데 이 지금 속도가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그렇군요. 지금 2060년 조금 지나가게 되면 1kg을 지구로 보내는 우주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궤도 저궤도로 예. 보내는데 1달러면 가능해집니다. 1달러요? 예, 1달러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쓸 만한 위성 하나가 한 10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100kg을 우주로 보내는데 그냥 100달러네? 이런 100달러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0달러가 지금 안 되니까 100달러라고 해 봐야 뭐 20만 달러 이 정도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엄청나게 비싼 돈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콘 뭐 9이나 팔콘 헤비 같은 애들이 이제 951불 이게 팔콘 헤비는 951, 1000불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발사체를 다시 재사용하고요. 네. 우주선을 재사용하고 페어링을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간 기업이 어디냐.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면요. 일단은 아까 떨어졌던 발사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하는 거에서 저희 이제 화면을 지금 한번 보시면요. 보통 지금 스페이스X를 뺀 나머지 회사들은요. 발사체가 떨어지면 보통 이제 낙하선을 펼쳐서 네. 바다에 떨어지면 주워오는 거. 네. 그게 이제 현재 대부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로켓이 발사된 다음에 발사체가 떨어져 나오면 얘가 180도 회전을 한 다음에요. 자체 자율비행으로 쭉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수직 착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발사체를 원하는 공간에서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네. 스페이스X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메인인 팔콘9이라고 하는 로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7월 말 현재 네. 지금까지 총 122번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120번 발사된 것 중에 64회가 재사용 로켓을 이미 사용을 해서 이미 쓴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122번을 썼는데 그중에 64번을 재활용했다는 건 이미 뭐 상업적인 거나 연구실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어느 단계를 넘어섰다는 그렇네요. 거죠. 그리고 이 팔콘9이 쓰는 발사체를 두 배로 늘려서 하는 게 팔콘 헤비입니다. 네. 근데 이 팔콘 헤비는 최근에 이제 세 번 발사를 했고요. 한 번당 이제 발사체가 팔콘9에서 쓰던 거 두 개를 쓰니까 총 여섯 개를 쓰게 되는 건데 그중에 네 개를 이미 재활용한 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10번 재사용한 발사체를 가지고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주선도 지금 재사용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특히 화물용 우주선이 아닌 개인용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우주정거장까지 보내는 거를 올해 2021년 4월에 성공을 했는데 네. 이것도 2020년 5월에 사용하던 우주선을 재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공 발사체나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게 되면서 가격을 확 낮췄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용을 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예. 우주 산업 발달에 있어서 재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뭐 우주 산업이 아니라 거의 업사이클링 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마무리 되신 예. 거죠? 아까 또 그게 궁금했어요. 소형 위성,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인공위성 산업이 이제 아주 본격적인 상업화가 될 것 같다. 예. 그 얘기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우주 산업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달 나라에 누굴 보낸다, 뭐 화성을 보낸다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당장 가장 필요로 하고 실생활에 필요로 한 건 인공위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제가 원하는 용도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네. 많은 산업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발사체 비용이 비싸고 네. 옛날에는 인공위성이 되게 크고 무거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인공위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매년간 발사됐던 인공위성의 숫자를 UN에 있는 우주 업무 사무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집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뭐 100개 미만이었고요. 네. 이때 돼봐야 한 뭐 200개 얹어야 됐다. 이제 뭐 한 2016년 정도 됐을 때 한 221개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2017년에 튀고 18년 튀고 19년에 이때도 많이 늘었는데 이때가 583개거든요. 야. 그러면 여기 대비했을 때 두 배는 건데 네. 갑자기 작년에 네. 여기에서 따블이 되는 1272개가 나왔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으로 1331개가 나갔습니다. 벌써 작년을 넘겼네요. 예, 작년을 넘겼고 연안산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2282개로 야. 이때에 비해서 지금 10배가 늘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딱 보시기에 1, 2년 사이에 왜 이렇게 인공위성이 많이 늘었지? 그러니까요. 이 4, 5년 사이에 왜 이렇게 늘었지?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예. 것들을 아셔야 되고 저 인공위성이 저렇게 많아지고 흔해졌다는 거는 그만큼 인공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가격이 확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기나 마치 인터넷이나 이런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아이폰에 출시하고 비슷한 정도로 우주산업에 지금 초입부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게 네. 이미 연간 발사되는 우주선의 개수가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개수조차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연간 몇만 개가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됐는가라는 거를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사체 비용이 확 떨어졌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얘기했죠. 예, 네. 이해가 된 거고 인공위성 가격도 확 떨어졌습니다. 예, 작아지고 만다고 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옛날에는 막 몇백 킬로그램 엄청 컸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소형 인공위성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500kg 이하짜리 인공위성이 메인입니다. 그런데
500kg도 지금 많다고 해요. 오. 예, 500kg짜리 소형 위성은 다시 미니 위성, 마이크로 위성, 나노 위성으로 나누고요. 네. 미니 위성에서 마이크로 위성을 나누는 게 100kg, 네. 그리고 마이크로 위성에서 나노 위성을 나누는 게 10kg이거든요. 야. 그리고 나노 위성은 10kg 이하인데 네. 나노 위성 내에서도 1kg 미만은 피코 위성이고요. 100g 미만은 펜토 위성이라고 합니다. 100g 미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0g짜리는 아주 상업적으로 크게 쓰는 건 아닌데 예. 나노위성급이나 마이크로위성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실제로 지상의 화면, 지상을 체크하는 고해상도 화면을 네. 지상에 송출하거나 예. 위성을 통한 그 통신, 위성 네. 통신하는데 실제 쓰는 위성들이 다 이 정도 크기예요. 아, 요렇게 작은 게요? 예. 오. 그래서 한번 제가 또 하나 다 화면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2019년에 발사된 위성들을 보면 이게 지금 소형 위성들만 집계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통신이라든가 원격 감지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지상을 체크하는 거고요. 물론 과학 연구도 있지만 이런 통신이나 상업용 용도로 이미 사용 용도가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니 위성, 마이크로 위성뿐만 아니라 작은 위성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요게 지금 보시면 큐브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지금 딱 보시면 손 크기 보니까 크지 않은 걸로 보이시죠. 근데 저 큐브셋 하나의 통을 1U라고 합니다. 1U.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규격화시켜서 예. 2U, 뭐 3U, 6U 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통신 위성이라든가 아까 지상의 화면을 하는 거는 네. 3U, 6U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네네. 인공위성을 지금 한 200개 정도 띄어서 지구 전역을 샅샅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찍는 플래닛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한 2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네. 전 지구를 지금 다 커버를 하면서 예. 사진을 찍는데 거기는 인공위성의 대부분도 3류, 5류, 뭐 6류 이 정도로 크기가 작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규격화시키고 소형화하는 거죠. 근데 저게 왜 규격화되고 소형화됐냐 그런 건 이해하실 수 있을 게 네. 스마트 폰 지금 몇 년간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위성들이 굉장히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면 좀 인상적일 텐데요. 네. 예전에는 인공위성을 이 GEU라고 하는 되게 높은 데다가 위성을 띄웠어요. 네. 왜냐하면 위성을 하나 보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위성 두 개만 딱 띄우면 지구 전역을 커버하잖아요. 아, 높은 데 있으면 많이 보니까. 예, 예. 많이 보니까요. 네. 근데 이 높은 데 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파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높이 있다 보니까 예. 지상에 화면을 하는데 아무래도 고해상도가 그렇겠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궤도에 많은 자잘한 위성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네. 깔아가지고 전역을 커버하게 되면 고해상도 화질도 하고 통신도 상당히 빠른 응답 속도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위성도 작아져야 되고 네. 발사하는 비용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진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저궤도에서 발사되는 소형 위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 통신은 이미 100Mbps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저희가 쓰는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행기나 이런 거 하면은 10Mbps급으로 굉장히 적고 음성 네. 정도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 되고 네. 심지어 그 속도도 지금의 10배 이상 올라질 거라는 것들이 지금 야. 예측이거든요. 그게 불과 2, 3년 뒤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인공위성 수십 개, 수백 개를 한 회사가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하는 걸 위성 별자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위성 별자리를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인데 스페이스X는 이미 1600개의 인공위성을 지금 하늘에 깔고 그것들을 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가 4408개까지 깔아서 전 지구를 지금 100Mbps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내년까지 상업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그 정도 클래스가 되면 전 지구적으로 속도나 이런 것들이나 아주 정밀한 사진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스페이스X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 이제 뭐 하나 시스템즈 최근에 윈랩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해서 막 했다는데 거기도 내년 말까지 600몇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지구를
최소 100Mbps급 이상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적에도 소형 위성, 고성능 위성들이 되고 이 인공위성 별자리를 통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위성이 범용화돼가고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니까 벌써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네요. 예. 인공 우주 산업이 IT화 된다. 사실 이렇게 많은 소형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면 IT의 핵심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야, 이게 이 정도 경지까지 오른지 몰랐습니다. 예. 이거 가격 좀만 더 낮아지면 우리 3%도 하나 올리겠는데요. 가능합니다. 아니,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예. 인공위성을 만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 사실 지금 가장 큰 비용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쏘는 비용은 저희가 우주선을 만들고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아웃소싱 그 예. 얘기시구나. 아웃소싱을 얘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택시나 버스를 일일이 가지고 다니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버스 노선 타고 다니고 필요하면 택시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인공위성도 우주에다가 누가 정기적으로 쏴주거나 필요할 때 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라는 회사인데 스페이스X는 지금 소형 위성 승차 공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예. 인터넷에서 주문을 받아요. 4개월마다 한 번씩 얘네들이 네. 스페이스X라는 이 팔콘9을 쏘는데 쏘게 됐을 때 200kg을 기준으로 네. 100만 달러만 내면 위성 하나를 하늘에다 쏴줍니다. 예. 그리고 킬로그램당 5,000달러 추가를 받아요. 예. 물론 예. 이제 얘네들이 쏘는 것들은 그 특정 궤도에만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은 개인 맞춤형이 아니라 약간은 버스 같은 느낌? 아, 예, 혹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그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쪽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제 태양 궤도라고 하는 궤도고 예. 몇 월 며칠 날 저희가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야. 여기 이제 보시면 일정들이 쭉 나오거든요. 언제 발사되고 언제 발사되고 언제 발사되고 언제 발사되고 그럼 저희의 가격 그람수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이 됩니다. 야. 여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200kg 정도의 인공위성을 하나 쏘는데 얘네들은 100만 달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만 있으면 인공위성 하나를 띄우는 서비스를 대신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네. 로켓랩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예. 저희 이제 버진 갤럭틱 많이 이제 우주산업 얘기하는데 거기도 이제 버진 오빗이라는 걸 통해서 인공위성을 대신 쏴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택시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궤도에 소규모로 쏴주는 거고 네. 아까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막 100몇 개씩 쏘아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비스가 올해 1월 2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1월 24일 날 팔콘9이 143개 인공위성을 한 곳에 날렸어요. 이게 이제 기내 북에 되는데 그 143개 인공위성 중에서 10개는 이제 스페이스X 자체 거였고 네. 133개는 다른 고객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고객들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쏜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스페이스X 팔콘9 얘기했지만 120몇 번씩 인공위성을 쏴댔고 거기에 대한 축적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리고 네. 사실은 스페이스X는 그럼 우주선을 아까 120몇 번 쐈다고 하면 네. 처음에는 도대체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을 거야?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얘네가 나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나사랑. 예, 그래서 2012년부터 우주 정거장 화물 쪽에다가 화물 운송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2021년 6월까지 22번 화물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우주 계획 많이 하면은 최근에 아르티메데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네. 달나라까지 저희 나사가 뭘 보낸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번에 사람들을 보내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리 봐서 달이 어떻게 되겠나 감시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화물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용역을 줬어요. 아. 그리고 발사체도 다 용역을 주고 중간에 보급지인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스페이스X가 적극 수주해서 그 비용들로 비용을 세이빙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실 정부하고 연관되는데 사실 이번 아르티메데스 프로젝트는 이전 프로젝트하고 다르게 모든 부분을 다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달까지 화물을 보내는 CLPS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다 전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달에 앞으로 기지를 건설했을 때 달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는 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다 네, 위탁을 받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나사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아웃소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했을 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공위성을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제가 인공위성을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지구에다 띄운다면 그 수많은 위성들을 제어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수백 개 위성을 본인이 원하게 지상에서 제어를 하고 네. 그리고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그것들을 계속 저장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네. 그거를 지상으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커다란 안테나가 그거를 받습니다. 네. 받은 다음에 이 양이 많으니까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진들이 보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컴퓨터로 보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밤중이나 껌껌한 데나 이런 걸 할 때는 레이저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건 인간 인식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 보정하고 저장을 하는 것들을 하려면 지상에서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을 다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 회사들이 지금 구독형으로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한 분들은 자기가 안테나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네. 없고요. 자기가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받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질 필요도 없이 그것들을 구독형으로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얼마를 내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 인공위성 사업자가 발사도 제가 할 필요 없고요. 발사한 인공위성을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심지어 위성 만드는 것도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웃소싱이 돼가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에서 그런 인공위성을 제어하고 그 받았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분석해준 업무를 지상국 업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라운드하고 스테이션이니까 GS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구독형 하면 AAS, 뭐 IAS 이렇게 하듯이 AAS가 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GS, AAS 이게 이제 지상국 구독형 서비스거든요. 이 서비스 시장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 업체들한테도 엄청 커질 겁니다. 아마존은 2019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에 시작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인공위성이 작년 올해를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그 데이터 인공위성이 만 개 몇십만 개씩 늘어날 테고 그 데이터량은 일반 위성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구독형으로 지상국에서 받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IT 산업에서 되게 핵심이 될 거고 이것들이 되게 중요해질 게 될 거다라는 게 사실 IT 산업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 정말 더 우주 산업이 IT의 핵심적인 산업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이 또 발전하려면 IT 산업과 같이 결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요. 예. 이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원래 보고서는 좀 내용이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또 나오시면 됩니다. 또 나오면 될까요? 네. 예.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이 테슬라도 우주상공 최선호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IT나 인공지능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주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고 사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지금 레이다나 라이다를 빼고 난 다음에 과연 100% 자율주행이 될 거냐라고 했는데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리나 위치를 100% 파악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위성 데이터들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위치나 제어를 하는 솔루션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커져가고 이게 이제 범용화되면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이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지구적으로 모든 위치 물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다음번에 한번 모셔가지고요. 그 다음 전개될 세상의 변화. 예. 왜냐하면 컨버전스니까 그때 꼭 한번 더 예. 깊이 있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예. 종종 뵈요. 아, 예. 예. 불러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별 말씀이에요. 예. 자, 지금까지 우주산업에 대한 높은 해안을 제공해 주신 서병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